대한민국 대표 국민 여동생 김연아 선수와 아이유가 특별한 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태릉 빙상장을 찾은 김연아 선수와 아이유. 두 사람은 이날 얼음꽃 음원수익금 전달식을 가졌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그냥 재밌게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또 쓰여져서 너무 저도 영광이고요. 기분도 너무 좋고요. 좋은 곳에 잘 쓰여서 우리나라 피겨가 더욱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스앤크라이 주제곡으로 얼음꽃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양과 정말 영광스럽게도 부르게 되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훈련해서 저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한 디지털 싱글 얼음꽃의 수익금을 피겨 발전 기금으로 기부한 김연아 선수와 아이유. 특히 김연아 선수는 수익금 기부와 함께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을 위한 바람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많이 낮은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훈련을 하면서 지켜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훈련하는 환경이 그렇게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오늘 이런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가 와서 선수들이 더 편하게 훈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와 아이유가 전달한 수익금은 9명의 대한민국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인데요. 항상 좋은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국민 여동생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할게요.